2019년 12월 25일 밤 11시 35분입니다. STX랑 STX 중공업 두 개는 당분간 안 봐도 될 것 같아요. STX 같은 경우는 8,000원 이하에서 8,000원의 수익 나는 구간 딱 그 구간으로 해서 매수하시면 되고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3,000원에서 수익 나는 구간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매우 좋습니다. 지금 구간에서 그러니까 매수해도 된다는 뜻이죠.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좋아요. 일단 6개월 1년 사이에 매수 수익 제법 나올 확률 높기 때문에 매집 많이 하시고 기다리기 지루하신 분들은 매수점에서 사서 조금 올라왔을 때 매도하고 매수하고 계속 반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시아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26일 27일 이제 내일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날 매각 거의 확실시 됐고요. 99%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차트 봤을 때 5,600원까지는 무난하게 무조건 가겠죠. 그때 제가 이때 매수하라고 했는데 뭐 매수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최소 5,600원 그 다음에 6,000원 이 구간에서 매도하시면 되고 더 올라가다가 꺾이긴 할 거예요. 유증이 있고 일단 1월 달에 주주총회가 있기 때문에 등이 나오더라도 계속 빠질 거니까 물량 조절 잘 하시고 전량 매도하시던지 뭐 절반 정도 매도하시던지 이렇게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좀 길었죠. 4월부터였는데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. 키스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더 물렸어요. 뭐 2200원 300원 정도 보시면 지금 구간도 매수 괜찮아요.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. 김수현 씨가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상관없어요. 그냥 계속 매수 이 구간에서 하시면 됩니다.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그냥 안 보고 있는데 일단은 1월 달에 상장 폐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요. 그 이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니언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제가 2330원에 때 추매를 했었는데 2400원 정도 단기로 보고 추매한 건데 일단 실패했고요. 일단 예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한 2000원에서 2200원 사이 정도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. 일단 차트로는 한 2000원 혹은 그 밑으로도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좀 길어질 것 같은 차트 모양입니다. 여유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나중에 한번 요 구간 2,000원 부근까지 오게 된다면 이때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JST나 같은 경우도 그 대주주 두 명 구속이 됐습니다. 뭐 어떻게 보면 악재는 해소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추후 상황을 좀 봐야 되니까 일단 놔둬야 될 것 같고요.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2월 3월 정도에 이제 대선 미국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고 해요. 그 부분쯤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일단 상황을 더 봐야 되니까 일단 이거는 이제 지켜보고만 있습니다. 손 안 대고 있어요.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좀 빠지긴 했죠. 이번에 비건이 왔는데 안 만나고 갔다고는 하는데 중국에서 뭐 비공식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 15,000원 이하가 좋고요. 이 구간 만원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당분간 한 몇 개월 정도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는 제가 3,600원에서 3,000원 정도 원래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요 정도 롤링 계속 반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빠졌어요. 네. 하지만 3,000원 부근에서 네, 다시 반등 나올 확률 높기 때문에 이 구간이면 매수해봐도 괜찮습니다. 제가 사실 이렇게 뉴스랑 이런 걸 안 봐서 왜 떨어졌는지 최근에 제가 좀 며칠 못 봤거든요. 뭐 특별히 악재가 있으면 안 사시면 되고요. 특별히 나온 게 없으면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이긴 합니다. 이 가격이면 최소 3,200원에서 3,200원에서 매도하시면 되고요. 최소 가격이고 그 다음에 3,500, 600원 정도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. 흥국화재 이후비 같은 경우에 2만원 아래에서 매수하시면 되는데 17,000원 정도가
매우 좋은 가격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어요. 헬릭스 미스 같은 경우는 뭐 올라오는 것 같네요. 그렇죠? 8만 원대, 뭐 6만 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지만 일단 8만 원대에서 버텨주고 있습니다. 여기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흐름은 알 수 없습니다. 수성 같은 경우는 엄청 밀렸어요. 수성이 제가 그때 이 구간에서 아마 어디였나? 그때 이때 제가 신호를 드렸지 2,500원 와도 이때였던가? 네, 어쨌든 2,500원이 와도 사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그때 드렸었죠. 예, 그리고 단기로 2,200원, 300원대에서 단기로 2,200원, 300원대에서 2,500원 목표 보고 가면 된다고 했는데 쫙 밀려버렸어요. 사실 이때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날 사실은 주식을 좀 잘 하시는 분들이나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면 절반 혹은 전량 매도 아마 했을 거예요. 네, 이게 일단 제가 위험한 사인을 줬기 때문에 여기 단타 구간이지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는 게 아직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몇 번 반복은 더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더 빠졌습니다.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사실 여기서 반등 나오기도 쉽고 더 빠지기도 쉽고 근데 이 정도면 여기서 아마 살짝 반등 나올 기미는 높아요. 근데 초보자분들은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. 패턴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구간에서 수익 몇 프로 정도 뽑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일단 올라오는 거 보일 때까지는 물리신 분들은 이제 존버 하시면 되겠습니다. YGENTER 같은 경우는 26,000 여기 저항에서 사실 되게 많이 걸리네요. 그죠? 뚫어줄 만도 한데 일단 빅뱅 재계약 전체가 다 할지는 모르겠고 일단 태양 GD 정도는 두 명은 거의 이제 확실하다고 보이고요. 대성씨가 제대했는지 모르겠네요. 어찌됐건 4인조까지만 해도 충분히 소화할 정도는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일단 26,000원이 일단 단기 매도가이기도 하고 딱 저항이기도 한데 좀 더 내려와주면 뭐 매수하시면 되고요. 그냥 봤을 때는 3만원 정도는 그냥 뚫어줄 것 같긴 해요. 내년 때는 네. 그래서 여유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그 준비기일이죠. 공판 준비기일인데 검찰 쪽에서 복사가 또 다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날인지 이날인지 모르겠는데 2,900원 초반에 팔았습니다. 전에 수익 본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손해는 아니고 한 몇천 원 마이너스 됐을 때 그냥 팔아버렸어요. 일단 시간을 너무 끌고 있고 내일 이제 구속 조국 교수님이죠. 조국 교수님 내일 영장 실질심사 있습니다. 구속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구속돼서 빠지면 그때 매수 타점이 나올 거고요. 어차피 뭐 테마로 묶였기 때문에 영향은 여전히 받긴 받습니다. 조만간 정경심 교수 언제 재판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. 검사 쪽에서 좀 미루는 분위기긴 한데 어쨌든 최소 보석으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 급등이 나올 거예요. 그래서 내일 혹시 내일이나 모레 쭉 빠지면 그때 매수하면 수익 제법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시간은 아마 총선 때까지 이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. 그 이 정경심 교수 재판이 아마 그 정도까지 끌고 간다고 합니다. 그리고 조국 교수는 아마 더 길게 되겠죠. 좀 긴 싸움이겠지만 일단은 뭐 이 구간 계속 유지해주고 있잖아요. 그죠? 2,600원에서 3,000원 사이 더 빠지면 매수하시고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우 메디컬 같은 경우 제가 전에 2,470 정도 목표를 잡았었는데 여기서 좀 꺾일 것 같다라고는 했는데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. 차트상 일단 꺾이긴 꺾였죠. 제가 이날 한 30% 제 평단 2,600 한 초반 중반인데 분위기상 좀 빠질 것 같아서 한 30% 정도 뺐고요.
다시 내려오면 다시 추매해서 지금 자리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. 2200원, 300원대. 그래서 다시 추매해서 일단 3000원 정도 목표 잡고 있고요. 짧게는 2600원이고 좀 길게는 3000원 해서 제 전체 매도 할 예정인데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어요. 좀 길어질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몇 달 안에는 탈출 가능할 것 같네요. IHQ, 사이더스 같은 경우에 뭐 이 종목은 지금 가격 괜찮습니다. 지금도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이니까 더 빠질 것 같긴 하죠.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그냥 올라오는 거 보이시면 사시면 돼요. 초보분들은 충분히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게 보이잖아요. 이 구간에서 매수하셔도 되니까 충분히 빠졌다가 올라오는 거 볼 때, 보일 때 매수하시고, 이 종목도 거의 한 1년 보고 있기 때문에 지루하신 분들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제 패턴으로 해서 대략 뭐 밑에 바닥 잡고 위에 잡고 해서 중간중간 매수 매도 하면서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에스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종목이 좀 재미가 있었어요. 신규가 이날 들어왔고요. 1890에 좀 매도를 했고 이날 종가에는 그 다음에 추매를 다시 했습니다. 추매하고 종가 1600원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실수로 제가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도를 좀 더 해버렸어요. 네, 어찌됐건 이때 매수 추매했던 종가 말고 매수했던 거는 이날 다시 매도했고요. 다시 이날은 다시 안 샀습니다. 그리고 이날 1600원대 사서 다시 1800원 초반에 매도 이렇게 했는데 당분간은 안 살 것 같아요. 이제 여기서 단타 할 타이밍 한 며칠 더 남은 것 같긴 한데 이때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서 당분간은 단타 하더라도 진짜 소액으로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할 것 같고요. 일단 유증이 또 1500원에도 있고 뭐 사채도 많고 지금 뭔가를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. 뭔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네, 잘 모르겠습니다. 이 연두색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여기 이 구간에 지금 71% 사람이 물려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빨간선 보이시죠? 2000원 초반 요 구간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는 뜻이에요. 예. 그래서 이 구간 오면 사람들이 엄청 팔 테니까 알아서 나중에 급등 나오더라도 적당히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. 나중에 정말 큰 호재 나와서 급등으로 한번 뚫어주는 게 아닌 이상은 이 구간에서 또 아마 계속 꺾일 거예요. 예.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덱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백두산 개봉했고요. 300만 찍었고 이 정도면 다른 건 뭐 몰라도 뭐 무슨 정치적으로도 뭐 이렇게 저런 얘기도 많긴 한데 뭐 다른 얘기는 필요 없고 일단 VFX 비디오 FX 비디오 효과죠. 보통 CG라고 많이 하는 그쪽에 대해서는 허접하지 않고 상당히 좋다라는 평이 많습니다. 그 뜻은 덱스터에게 이제 호재가 되겠죠. 이제 흥행 뭐 실패가 됐건 성공이 됐건 일단 뭐 결과는 봐야 할 것 같긴 한데요. 지금 가격 나쁘진 않아요. 좀 더 꺾일 수도 있지만 또 기대감으로 아마 이 9,000원 넘었던 이 구간이 그 백두산이라는 영화 티저가 나왔을 때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9,000원대 절반을 매도하고 꺾일 때 한번 매도를 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 자리도 썩 나쁘지는 않아요. 일단 6,000원대까지 밀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조금 더 보면 좋겠지만 일단 이 구간도 중장기로 봤을 때 괜찮습니다. 일단 신과 함께 3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확정 기사가 나올 것 같긴 해요. 내년 중으로 왠지 그냥 추측입니다. 그래서 일단 300만이고 이번 주말이랑 연말까지 스코어 보고 나서 한 8,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확률이 높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로
나쁘지는 않습니다. 일단 6,000원대가 가장 좋고요. 6,000원, 5,000원대가 가장 좋은데 일단 뭐 6,000원에서 저항이 제법 딱 있어 보이죠. 7,000원 정도에서 반등해서 한 8,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나올 확률 높습니다.